can do it. 그래서 진유는 뭐라고 했나 볼까요? 진유 should one shuffle. 그래서 저는 경찰관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. 그렇지. A police officer. 그렇죠. 오케이.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?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?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그랬더니 경찰관 찾고 있는데 도와주세요입니다. How 그렇죠. How? 어떻게? Can I help? 이유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? can 경찰관 찾고 있는데 도와주세요. I help you?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. 오케이, 베리 굿. 훌륭합니다.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. Police officer. 요. 오케이, 그래서 다음 편. 제가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? 편지를 어디로?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? 제가 보내야만 한다. 그렇죠. 바로 내가 보내야만 한다죠? I I should should arrive. arrive. 오케이. 그래서 오케이. I should arrive. arrive의 뜻은 보내다. 보내다 아닌데요. arrive가 어떻게 보내답니까? 예. arrive가 어떻게 보내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다시 내가 보내야만 한다는 I should send죠. 오케이.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. Should I send? 오케이. 문장 완성.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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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아니네. 안 되겠구나. 오케이.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. 아 잠깐만. 이거 아직 가면 안 되지. Hey,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? 했더니 대답이 뭐였냐?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한다.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 돼. 여기였어요. 조금 뭐 패드하고 기다리세요. 아, 패드하고 기다리세요. I should send. 잠만 기다려봤자. 다시 샌드. 오케이. 영어는 별거 아니에요. 영어는 영어 문장을 말할 때는 누가다 붙여놓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 돼요. 그걸 붙이면 됩니다. 근데 문제는 이게 뭔지 생각 안 나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?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에는 접시를 씻다, wash the dishes가 생각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표현에서는 왜
B에 2호 하면 되지. 이 표현에서 뭐가 생각나요? To buy some ice cream이 생각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표현에서는 How often이 생각나야 되겠고,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돼. 이걸 딱 보고, 이건 How often이다. 그 다음에 이런 표현에서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. 빌리다가 뭔지 생각나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 표현에서는 이 주소로가 뭔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되겠고, 그런 것들을 연습해 오라 그랬어요. 조금 더 연습하고 오세요. 오케이?